야. 그 김시민 장군 참 대단하신 게 저는 그 설명 듣기 전에 전략 전술의 대가였더라고요. 그리고 형 죄송하지만 진혁 입으로 한번 들어볼까? 진혁 입으로 한번 들어볼까? 아니 근데 되게 섭섭했어. 아니, 오랜만에 기운났어. 아, 그래, 아 네가 다시 할게요. 아니야 진혁이 할게요. 싸우지 마. 네가 어, 마음이 급해서 잊어버릴 거야. 그렇죠. 잊어버릴 수 있지. 그래. 일단 가시죠. 근데 여기 있는 그 진주성 전투를 얘기하기 전에 이 진주성 전투가 전쟁에서 가지는 의미를 좀 간단히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. 네. 왜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외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. 네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. 이러면서 동래성, 부산성 다 개치고 올라가다가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. 네. 임금님 어디가 있었죠? 그래서 의주까지 이렇게. 도망가죠. 도망가죠. 외군보다 빨라요. 치고 올라가서 성조만 사로잡으면 된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순신이랑 복병이 나타나고 보금을 끊어버리니까 평양에서 더 전진을 못하는 거야. 전시에는요 불량은 적진에서 그러면 육지로 가자. 오는 거를 이 생각을 한 거지. 우리나라 곡창지대가 어디예요? 전라도지. 여기를 틀어막지. 너희 곡창지대를 그래갖고 육군이 밀고 들어가. 여기가 있는 게 진주성입니다. 아, 여기 여기가 서 있는 데가 전라도가 전라도 가기 그 중간에 있는 거네. 곡시창골 못 들어가. 곡시창골 못 들어가. 자, 진주성이 뚫리면 어떻게 되죠? 어떻게 되죠? 곡창지대로 곡시창골. 알겠어. 옆에서 계속 리액션을 받아야 되니까. 그러면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잘 막아도요. 이 진주가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다 털리지. 다 털리지. 큰일 나는 거. 정말 여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데. 요충지. 네. 여기를 막아낸 게 누구? 김시민 장군. 시호는? 충무공. 이렇게 되는 거죠. 427년 전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?